진심닷컴에서 판매 중인 직화구이 통 닭다리살과 직화구이 무뼈 닭발을 만나보았어요. 요거 두 가지 모두 신선한 마니커닭을 사용해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고요. 매운맛 좋아하시거나 불맛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리법도 전자레인지 이용해서 간편하게 3분 정도만 조리하면 되고요. 또는 뭐 프라이팬에 조리해도 되는데 집에서 그냥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 뭐 간단한 술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닭다리살이나 뭐 요런 거 요즘에 밥 먹을 때도 주먹밥 같은 데 올려서 먹어도 맛있고, 요거는 볶음밥 같은 거 해 먹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제품 제가 오늘 한번 리뷰해 볼게요. 생각보다 넉넉한 편인 것 같아요. 요거 냉장고에서 자연해동 해가지고 프라이팬에 맛있게 볶아서 먹어볼게요. 직화구이 무뼈 닭발부터 먹어볼게요. 일단 냄새는 불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매콤한 향도 나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식감이 굉장히 탱글탱글하고요. 뭐 닭발 특유의 누린내나 냄새 같은 것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양념이 굉장히 매콤하고 불맛이 나는데 이게 막 목초액 같은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불맛이 나고 끝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매콤함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 술안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닭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요 닭발은 양념도 괜찮고 달지 않아서 맛있고 매콤한 맛도 딱 적당하고, 시판 닭발 제품, 시중에 판 닭발 제품들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진심닷컴에서 먹어보는 요거 무뼈 직화구이 닭발이 제 입에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어본 닭발 시판 제품 중에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식감도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전자레인지에 딱 3분 데웠는데 엄청 쫄깃하고 양념이 진짜 감칠맛 있고 양념이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통통하고 살도 많아서 하나 먹으면 먹을 게 있네요. 이거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신선한 것 같고 특유의 냄새 같은 게 없어서 닭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한 맛인 것 같아요. 닭다리살도 먹어볼게요. 다리가 사이즈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크게 들어있어서 제가 가위로 조금 먹기 좋게 잘랐거든요. 사이즈가 큼직해서 좋더라고요. 일단 이거 치즈랑 같이 먹을 건데 닭다리살만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닭다리살도 양념이 굉장히 맛있어요. 닭발하고 비교했을 때 매운맛은 비슷한 것 같고요. 양념도 약간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 둘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야채를 더해서 넣었는데도 간 딱 좋고, 야채 넣어서 제가 간장을 한 스푼 넣었는데 간 괜찮고요. 굳이 간장 안 넣어도 심심하게 드실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 간이 괜찮은 것 같고요. 다리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뭐 마니커 닭이니까 닭 신선한 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요것도 은근 중독성 있으면서 요거 꼭 술안주 아니더라도 혼밥할 때 밥 반찬으로 드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치즈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보면 안쪽에 통 닭다리살이라서 큼직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치즈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랑 먹으면 매운맛이 중화돼서 당이 더 맛있어요. 엄청 맛있네요. 소주 한 잔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정말 매콤해서 소주 안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술안주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진심닷컴. 닭발도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닭다리살은 닭갈비처럼 약간 매콤한 닭갈비처럼 즐기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깻잎이랑 쌈무랑 같이 싸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주먹밥에 닭발 올려서 먹어도 뭐 특이한 맛인 거 아시죠? 닭발 주먹밥? 이렇게 많이들 드시잖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잡내가 안 나서 너무 맛있어요.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요거 매운맛, 매콤한맛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특히 직화구이 그 숯불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강추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요거 마니커 직화구이 통 닭다리살이랑 무뼈 닭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정말 후회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밥, 혼술 하는데 필수적으로 하나씩 쟁여두고 먹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진심닷컴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처음 100원 득템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요거 처음 100원 득템 이벤트는 만원 이상 진심닷컴 첫 구매 시에 본품을 최대 2팩까지 각 100원에 구매 가능한 이벤트거든요. 가입하셔서 2팩은 서비스로 100원에 각 100원에 만나보시고 나머지 다른 제품들도 한번 맛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이벤트도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시고요.